내 월급 빼고 다 올라도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집밥 재테크. 2만 원으로 장보기 일주일 집밥 만들기. 반찬은 물론 국물 요리까지 더 푸짐하고 맛있는 집밥 만들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욜로리아입니다. 정신없이 오르기만 하는 물가, 요즘 집밥 잘 챙겨 드시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의 응원에 두 번째 집밥 책이 나왔습니다. 만 원으로 일주일 반찬 만들기 이어 2만 원으로 일주일 집밥 만들기, 그리고 길벗 출판사에서 준비한 도서 구입 인증 이벤트도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집밥 책을 준비할 때는 장바구니 물가가 너무 올랐습니다. 달걀 한 판에 만 원, 대파 한 단에 9천 원, 정말 가계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물가는 올랐지만 우리의 집밥은 대충 먹을 수 없죠. 비싸진 만큼 구입한 식재료는 남기지 않고 더 맛있게 먹기, 다양한 조리법으로 더 푸짐하게 집밥 만들기, 일주일 반찬 만들기가 이루어내는 소소한 집밥 재테크. 만 원으로 일주일 반찬 만들기와 2만 원으로 일주일 집밥 만들기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첫 번째, 체크기가 커졌습니다. 96가지 레시피가 담긴 1권보다 더 많은 110가지 레시피를 담았습니다. 첫 번째 책은 반찬 만들기 위주의 레시피였다면 두 번째 책 2만 원으로 일주일 집밥 만들기는 반찬은 물론 국, 찌개 등 국물 요리까지 담았습니다. 두 번째, 글씨가 커졌어요. 한 번에 쉽게 볼 수 있도록 글씨가 커졌습니다. 요리할 때 조금 더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2만 원으로 일주일 집밥 만들기. 일주일 장보기로 집밥을 만드는 저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작지만 기적 같은 일주일 집밥 재테크 이야기. 환경이 변해도 입맛과 건강은 스스로 지키는 집밥 이야기. 2권도 1권과 마찬가지로 계절별로 나눈 레시피.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홈파티로 나누었습니다. 주차별 장보기 리스트. 장보기 품목과 수량, 참고할 수 있는 가격, 그리고 양념률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담았습니다. 1권과 마찬가지로 기본 조리 도구와 양념류, 계량하기와 재료 써는 법도 담았습니다. 책 뒤에 있는 목차를 이용하면 재료별 레시피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구독자 Q&A. 구독자님의 많은 질문 중 5가지 질문을 모아두었습니다. 사진으로 보기만 해도 얼른 밥 한 그릇 챙기고 싶게 만드는 반찬들. 집밥은 몸과 마음이 힘들 때 가장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마법입니다. 몸이 힘들 때도, 경제적 여유가 없을 때도 집밥은 기다렸다는 듯이 힘을 주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참치 무조림처럼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맛은 또 힘을 내주게 합니다. 힘들이지 않아도 감동시키는 집밥 이야기. 누구나 어렵지 않게 쉽고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레시피를 담았습니다. 계절별 제철 재료로 더 맛있게 집밥을 만들어 보세요. 같은 재료라도 조리법을 바꾸거나 양념을 바꿔보세요. 1인분 금액으로 3-5인분을 만드는 마법. 그것이 집밥의 기적이자 재테크 아닐까요? 홈파티 레시피로 고급진 요리도 뽐내보세요. 집에서도 쉽고 맛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행을 떠날 수 없다면 추억을 요리에 담아보세요. 요즘은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재료들이 많아져서 식탁 위에 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길벗 출판사에서 준비한 도서 구매 인증 이벤트 알려드릴게요. 11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15분을 추첨하여 모바일 신세계 상품권 2만 원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영상 아래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여 참여해주세요. 여러분 많이 많이 응모해주세요. 세상은 변하고 물가는 올라도 든든한 집밥 맛있게 만들어 먹어요. 그럼 여러분 안녕!